정말 정말 날려 홍태준 한 번 더 홍태준 지금 등과 들려보자 홍태준 홍태준을 선택해 홍태준 한 번 더 홍태준 엄태준 후보께서 지난 4년 동안 일해온 것을 살펴봤습니다. 엄태준 후보는 4년 동안 법률적으로 이상 없이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이 무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란 운전을 한 모범 운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천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에게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법을 알고 시장을 제대로 이끌어봤던 후보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 이천시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는 역대 시장님들을 보더라도 세 번씩 일꾼으로 맡겼습니다. 세 번씩 맡겨서 이상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유권자와 어르신들의 뜻을 따라서 앞장서 모범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엄태준 모범운전자는 4년간의 불안한 연수를 끝내고 경기도 제1 취업 68.4%라고 하는 3년 연속 1등 코로나 전국에서 이러한 취업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1500개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먹거리를 만들어냈던 엄태준 후보는 한 번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호 1번 한 번 더 여기에 나와 있는 성수석 도의원 후보를 비롯한 각 시 의원 후보들이 우리 엄태준 후보와 호흡을 맞추어서 이천시 발전에 모범적인 모습이 되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은 뭐니뭐니 해도 쌀과 복숭아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중앙에서 어떠한 역대 대통령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문재인이 그랬고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시장과 어르신들 시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자급자족하면서 뜻을 모아서 오늘날 이천시로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고속도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이천시를 뚫고 지나가면서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단 한 개도 혜택을 주지 않는 이런 정부를
사람을 믿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제의 법태두리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엄태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은 탓하지 않습니다.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떻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고 이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421개의 마을 곳곳을 나누면서 어르신들의 이 땅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5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도 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내가 일을 뚫어나가는 만들어나가는 시민들과 뜻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내는 중앙정부를 의지하지 않는 자력갱생으로도 충분히 이천은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엄태준 후보입니다. 여러분 엄태준 후보에게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확실한 모습 역할하도록 해주시면 엄태준 후보는 지난번에 각 마을마다 파라솔을 치고 흉물이 만져서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추진해왔던 32개의 업적과 마무리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엄태준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시장으로서 성공해야만이 지역에 뼈를 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태준은 기존의 시장님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엄태준 후보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시장이 경기도에서 3년 연속 취업 1등을 했듯이 앞으로도 저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엄태준이 어떠한 제약에도 굴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로서 본인의 직업과 이천 시당의 봉사자라고 하는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엄태준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3등까지 못 가면은 쪽팔려서 어르신들 보기에 민망해서 죄송스러워서 자기는 이 지역에 뼈를 묻기 죄송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태준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와 압도적인 6월 1일 선거에 경기도 아니 전국의 최다 득표율로 압도적인 당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엄태준 지난번에 14,000표 좀 넘게 이겼습니다. 초선 때는 14,000표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제 30,000표 이상 이겨주면 경기도의 제일 저력을 받는 힘을 받는 우리의 수장 그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최고의 명품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태준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태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익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님의 출정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천의 중심 터미널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천 민주당 후보들이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출정식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천에서 일 잘할 수 있는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일꾼들과 함께 이천 민주당은 더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젊은 후보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는 지난 12년 동안 삼선시장을 역임하신 조병돈 전 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천시장으로 엄태준을 또 뽑아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천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태준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엄태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엄태준 시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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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천시에는 젊고 힘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엄태준 이천의 421개 마을을 곳곳이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색만 나는 내는 후보 우선 당선만 되면 된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후보 여러분 이제는 더는 속지 마십시오. 힘있고 건강한 후보 약속 지키는 후보 이천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시장 후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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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엄태준이 했습니다. 엄태준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엄태준을 한 번 더 뽑아 주십시오. 현명하신 이천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 시장 조병돈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조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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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를 연호하지 마시고요. 엄태준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을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출정식을 갖는 날입니다. 엄태준 시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김인영 송수석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멋있다. 정신화 서학원 김봉영 박노희 박준하 최석재 후보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흔들하는 모습 보니까 믿음직스러우시죠? 네. 예, 바로 우리 이천의 일꾼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더 멋진 행정을 펴겠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직한 이분들이 오늘 출정식을 갖는 날인데 정말 저도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정말 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 인천 시민들은 훌륭하고 현명하신 분들이십니다. 저와 우리 유승우 시장을 3선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을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의 시민들보다도 우리 인천 시민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멋지신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지난 4년 동안 엄태준 시장께서 또 도의원 시원들께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도로를 닦고 도량을 만들고 또 각 마을마다 많은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엄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들인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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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는 이 엄태준 시장님 정말 멋지게 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중앙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 곳곳에 많은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인천시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주차장 많이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도시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님들 똑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신둔역세권도 제대로 만들고 부활역세권과 하이닉스 주변에 첨단 테크노밸리를 만들 사람 바로 여기 계신 엄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멘트 적합한 인물이 엄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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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이닉스 주변과 부활역세권 주변에 테크노밸리를 만들면 첨단 반도체 신도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입니까? 엄태준이 합니다. 엄태준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태준에게 힘을 실어줄 분들이 있다면 모두 큰 박수를 한번 엄태준 치시면서 엄태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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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 시원 후보님께 힘을 주셔서 인천시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첨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다시 조병돈 전 시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봉영 시연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는 세 번만 하겠습니다. 김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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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나본입니다. 이천에는 나본 후보가 두 명 있습니다. 남부의 최성재 후보님하고 북부의 김봉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나번을 당선시켜주셔야 꼭 당선시켜주십시오. 당선시켜주시면 더 큰 이천 엄태준 시장님이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두 발짝도 아주 많이 발전시켜 주실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영!
김봉영! 네, 조병돈 시장께서 네, 우리 후보들에게 응원의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학원 시의원의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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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여쭤볼 게,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엄태준 시장님, 우선시를 위해서 일 잘해셨죠? 네! 제가 지금 재선을 도전하는데 저랑 4년간 엄태준 시장님을 지켜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시민분들 하나하나 분들의 마음속을 읽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느꼈냐면 아까 말씀을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천 관내에는 422개, 421곳을 우리 시장님께서 다니셔서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421곳의 마을이 변화되고 있고 부족한 곳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4년 동안 시의원으로 시의정을 봤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장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더 하셔야지 이 일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민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꼭 엄태준 시장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 혼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분들이 우리 박노희 후보님, 김봉룡 후보님, 정신아 후보님, 최석재 후보님, 박준하 후보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두 당선이 돼야지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가실 곳을 같이 협업해서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당선이 돼야지만 지금 추진 중이고 있는 일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천 시민분들께서 더 행복하신 이천 시민이 이천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이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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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희 시의원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나 선거구 시의원 박노희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후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똑바른 정신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이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변하고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매일매일 시민들과의 만남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엄태주! 엄태주! 길거리에서 파라솔을 쳐놓고 시민의 마음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엄태주! 엄태주! 지난 4년간 이천의 420개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엄태주 시장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알고 시민의 욕구를 하나하나 실천해온 곳이 지난 4년간 민선 7기 엄태주 시장님의 일정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달라졌습니다.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속에 뭔가 해보자는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10년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사람도 생활 정치를 결심하고 엄태준 시장님을 도와 이천을 더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지원에 참여한 것도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시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예산과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당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지방정부는 큰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 이촌이 더 성장하려면 기호 1번 엄태준 시장님이 반드시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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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국회 절대 다수당은 어디? 더불어민주당! 이천 시장은 누구? 엄태준! 우리 동네 일둔 일꾼 도현은 누구? 나 선거구 시원 후보는 누구? 박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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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 선거를 위해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 잘하는 하면 여러분들은 엄태준 해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하면 부려먹자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엄태준! 한 번 더 부려먹! 고맙습니다. 이상 방송했습니다. 박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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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듬직한 일꾼 성수석 도의원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월의 훈풍 아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원들과 처음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장 같은 마음에 또 다른 성수석을 새기는 우리 선거 사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후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또 다른 엄태준을 가슴에 새기고 저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시민분들께 엄태준을 호소하는 선거 사무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끌고 김동정을 외치는 장애를 가진 우리 선거 사무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준영보다 더 간절한 박준영이 있고 박노희보다 더 열정적인 박노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100여 명의 우리 선거 사무원들이 또 다른 자기 이름 대신 후보의 이름을 새기고 13일간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나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또 다른 나를 위한 선거를 하시는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에게 여러분 엄태준 시장과 함께 6월 6일 반드시 승리해서 들어오겠다고 우리 엄태준
뭐를 외치면서 한번 화답을 주면 되겠습니까? 엉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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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 사무원 여러분들 위해 이렇게 또 다른 후보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오신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13일간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끝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엄태준과 함께 이천시정원이 끌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민 기부서도 가장 먼저 발의해서 이천시가 실현시켰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도의원, 시의원, 이런 우리의 현안 과제들을 누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홍보해 주십시오. 초선으로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족함을 완숙함으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께 또 다른 이천, 더 넓은 이천을 선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태준과 함께, 성수석과 함께, 김인영과 함께, 여기에 있는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6월 1일 반드시 승리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들을 드릴 것을 강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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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더 큰 이처럼 한걸음운동 이천시를 발전시킬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의 출정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행해 주십시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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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음악을 안 깔아주시네. 예, 그냥 해야 되겠어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의 대표일꾼, 이천의 대표 머슴 엄태준, 시민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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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순간 4년 전이 생각납니다. 4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저 엄태준을 선택하셔서 이천시 살림을 맡겨주셨습니다. 저 엄태준 최선을 다해서 이천시 대표일꾼으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천시 관내 83개 아파트 마을을 비롯해서 421개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이장님을 찾아뵙고 주민들이 마을에서 무엇을 가장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더니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마을마다 주민들의 수건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매일마다 일기를 써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천의 대표일꾼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대표일꾼, 이천의 대표 모습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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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가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시가 많이 있는데, 수백 개가 넘는 도시가 있는데 30만이 안 되는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도시가 가장 잘 나갈 것인지 도시 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태준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수백 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도시 경쟁력 1위의 도시는 바로 대한민국 2012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113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민원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민원이 있으면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민원실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고충을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은 그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110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민원실을 평가했습니다. 서류도 보고 현장에 나와서 심사도 하고 몰래 나와서 안행평가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공공기관의 생명은 바로 민원실에 있습니다. 110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가장 민원을 잘 해결하는 평가를 받은 그런 민원실이 바로 이천시 행복민원실임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엄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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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평상시 때보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실력 차이가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 실력 차이도 나지만 위기가 되면 그 실력 차이는 훨씬 더 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와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천시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위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우리 이천시민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경을 딛고 똘똘 뭉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위기에 강한 도시, 재난관리 평가에 있어서 1등 도시, 바로 이천시가 재난관리 평가에서 1등을 해서 당당하게 대통령 기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엄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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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수많은 지방정부가 있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역시 이천시가 일자리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1등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일자리 대상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엉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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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이천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의 노력이 시민 여러분들의 양에 서지 않는다면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행정이 바로 그거였다고 인정이 되면 저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저 엄태준 지난 4년 동안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저 엄태준의 이름으로 시작한 수많은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저 엄태준이 생각하고 저 엄태준이 시작한 사업들을 저 엄태준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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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후보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성수석 도의원은 저처럼 4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아마도 펄펄 날아다닐 겁니다. 동의해 주시면 우리 성수석 후보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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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후보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안하신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사람을 만듭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저 엄태준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들을 보증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4년이 지났을 때 성숙한 저 엄태준보다 더 멋진 정치인이 될 우리 시의원 후보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일꾼들, 젊은 후보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절대로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책임을 지고 정치 잘하겠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들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하는지 똑바로 지켜보시고 잘하면 성원해 주시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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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한 번 더 엄태준 미혼 번 미쳐진다 엄태준 엄태준과 끝나세요 저는 빨리 저는 달려달려 달려달려 엄태준 한 번 더 엄태준. 네, 다음은 지봉규 한국바다수용협회 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수용협회
회장 지공규입니다. 저는 교련이를 데리고 대한협 망망대해를 도용해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엄태준 시장님의 목소리와 말씀을 들으니 다음 시장도 엄시장이 해야겠습니다. 엄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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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2012 여러분, 엄태준 씨를 우리 다 같이 재선시킵시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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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